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뉴스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교회와 전문가들이 연합해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을 출범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을 둔 영역별 통일 선교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등 남북한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만큼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온 곳도 많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왔기 때문. 하지만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한 각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교회와 기독교계 전문가들이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통일선교 아카데미에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 교회, 남서울교회, LA 글로벌 선교교회 등 10개 교회가 먼저 뜻을 모으고 여기에 대학 교수와 대북 지원 단체 활동가, 선교 단체 사역자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1년 2학기 과정으로 운영될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이론이나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대신 책임 교수제와 영역별 전문가 교육에 기반을 둔 강의와 토론, 현장 실습을 실시해 실질적 활동가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 원장은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이, 부원장은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통일선교연구소는 서울대 김병로 교수가 소장을 맡아 책임지게 됩니다. 한국 전체 교회와 또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또 기독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통선화에서 수여하신 분들이 서로 연계되어져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을 참관하고 또 그 사역을 준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카데미 측은 단순히 수료생 배출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수료생들을 영역별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멘토의 진로 상담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창립 감사 예배에서 사단법인 남북나눔 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일왕국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좌우가 아닌 객관화된 시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카데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 탈북동포 지원 등 실질적 사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통일 아카데미가 정말로 통일을 준비하려면은 당신들이 하는 그 입장마저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 해놓고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우선 창립에 참여한 10개 교회 추천생을 중심으로 첫 학기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문호를 확대해 한국교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